생활전선에서 앞서가며 길을 내는 역할은 아내의 모. 결혼 생활 15년 차. 있는 그대로, 없으면 없는 대로가 처문이었기에 아내 역시 별다른 불만은 없다. 이런 것들은 그냥 따서 버려야 돼. 왜 이제? 아니, 나중에 그 자리에 이렇게 곰팡이 썰어, 이게 나중에 이때면. 아니, 이건 안 돼.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어. 오늘 색깔이 아직 까매지지 않았잖아. 안 돼. 아까운데. 아까우면 아깝기 전에, 아까워지기 전에 와서 땄어야지. 얘는. 이제 왜? 아니, 얘는 그냥 두고 가, 저기. 한쪽 담지 말고. 한쪽 담지 말고. 갈색까지는 국물 하면 정말 이거 맛있대요. 제가 우리 집 사람 몰래 우리 여동생 줬는데 진짜 이게 국물이 맛있대.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이게 약간 그러면 벌레도 많이 먹고 아니 사람들 주면 보기 그러니까 버려요. 빵 노릇하게 구웠을 때 맛있는 거 누룽지 색깔 넣으면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. 누룽지 색깔 그거. 속세를 떠나 자연과 벗하는 삶. 애써 구하지 않아도 걱정 없이 사는 곳이 무릉도원 아니던가. 25이 되던 해 화정신 지리산이 그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지상 낙원이길 꿈꿨다. 땡기는 걸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. 누굴 탓할까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. 산다는 건 어디서든 수풀이 우거진 정글이다. 거의 두루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. 거둬야 할 식구들이 생기니 자연과 번만 하던 사람이 이젠 전쟁을 벌일 줄도 알게 됐다. 좋게 말하면 자연 그대로 야생에서 채집한 최고고 또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관리도 안 하고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게 해놨다고 아마 옛날 어른들이 보면 좀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어야 안 되겠습니까? 하고 버섯하고 뭐 산 사람들이 보기엔 민망할 정도지만 남편이 따준 두릅까지 더하니 아내의 앞치마는 제법 쏠쏠한 월급 봉투처럼 불룩해졌다. 며칠 찬거리 걱정은 안 해도 될 듯 싶다.